여기까지 이미 얻어서도 오신 분 많아요. 참나가 늘 흐르는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많아요. 학당 그 카페 올라온 글만 봐도요. 참나는 늘 있는데 뭘 해야 될지 몰랐는데 제강의 듣고 육바람이라 하면 되는구나 알았다. 그 당시 인도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당시 참나가 늘 흐르는 사람들이 석가모니 말 듣고 팔정도 해야 되는 줄안 거예요. 그 다음에. 이르시죠. 팔정도는 묘한 게요. 깨닫기 위해서도 팔정도를 하거든요. 근데 깨달은 뒤에도 팔정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앞에 팔정도를 유루의 팔정도 그럽니다. 깨닫기 위해서 지금 이 경지까지 힌두교 본 비상 비비상처정의 경지까지 얻기 위해서 즉 아라한 경지거든요. 이게 아라한 경지를 얻기 위해서 닦는 팔정도는 유루의 팔정도라고 그래요. 번뇌가 있는 팔정도, 에고가 용을 쓰는 팔정도. 그런데 아라한이 돼서 참나에 안착한 뒤에 닦는 팔정도는 무루의 팔정도, 번뇌가 떨어진 팔정도. 이것도 아주 떨어지려면 한 칠지 가야 됩니다만 그 전하고 비교했을 때 번뇌가 없는 팔정도 그럽니다. 왜 그러냐? 이제 열반에 기반해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생각, 말, 행동에서 번뇌가 많이 떨어져 있다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석가모니한테 시바경이라는 경에 누가 아라한도 공부합니까? 하니까 합니다. 아라한들도 탐진치 번뇌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그러면 그게 아라한들도 칠지 화엄경식으로 얘기하면 한 칠지보살급 아집이 완전히 떨어진 자리 가려고 공부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이해되거든요. 그럼 이런 게 힌두교랑 좀 다르단 말이에요. 힌두교는 더 공부할 게 당연히 없어야 돼요. 아라한도 공부합니까? 해서 아라한은 공부 끝났습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냐? 보세요. 아라한하고 이미 그 자리에서 아라한하고 석가모니랑 레벨 차가 엄청난데 저 아라한들더러 공부하지 마라 그러면 말이 되겠어요, 일단? 뭔가 좀 이상하죠? 아니, 아라한들이 석가모니를 보고 매일 공부하고 있는데 석가모니 말 듣고 아라한은 공부 안 합니다라고 말이 되나요? 다 똑같은 아라한만 있으면 말이 되는데 아라한하고 석가모니는 레벨 차가 엄청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라한들끼리 막 싸우고 자살하고 별일 다 있었습니다. 아라한들도. 아라한도 명상하다가 세상이 너무 허무하니까 자살한 아라한도 있고. 이게 지금 아라한하고 석가모니랑은요, 비교가 안 돼요. 레벨 차가. 석가모니 같은 인격이 없었다고요, 아라한한테. 이해되시죠? 이게 불교의 실상입니다. 다른 거다 떠나. 그래서 이제 공부하실 때 여러분 명상만 즐기시면 안 돼. 그러면 석가모니가 세상에 오신 보람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명상만 즐기고 이 상태에 들어가는 거를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 한국 선불교들, 석가모니가 오신 보람이 하나도 없는. 지금 요거만 얻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선불교 다 그러고 있어요. 참나에 들어앉아서 이게 확철대오예요. 비비상처정이 불교에서 말한 확철대오예요. 자나깨나 참나랑 함께 살아가는 거. 지금 그게 목표입니다. 뭔가 잘못돼 있죠. 뭔가 잘못돼 있잖아요. 그냥 순수하게 아라한이 목표다도 잘못돼 있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아라한 된 뒤에 그렇게 여기서 유유자적하라고 하질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이런 대승적이면서도 뭔가 소승적인 요소도 있지만 대승성이 강하셨는데 돌아가시고 500년간 되게 소승적인 아라한들만 나오니까 대승이 사라진 아라한만 나오니까 대승불교가 등장한 거죠. 석가모니 가르침을 더 극대화시킨 대승성을 더 극대화시킨 대승불교가 나왔는데 내려오다가 다시 선불교니 이런 게 등장하면서 다시 소승성이 엄청 강해져 버렸어요. 뭐 잘못됐죠. 그래서 지금 남방불교도 소승 아라한, 북방불교도 이쪽이 선불교 같은 소승 아라한, 저기 밀교 쪽 가도 말은 엄청 대승적인데 하는 건 되게 소승적인 마하무드라니 족첸이니 하면서 산속에서 혼자 살고 있는 도인들. 뭔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석가모니가 4대 성인에 들어가시는 거는 그 대승성 때문입니다. 명상 잘했다고 들어가면 힌두교 도인들 다줄서 있어요. 명상 잘하는 도인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이해하시고.